클럽에 가면 수많은 여자들과 남자들이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여자들은 딱 달라붙는 옷을 입었고 살랑살랑 엉덩이를 흔들며 자신이 얼마나 예쁜 여성인지 뽐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클럽에서 만난 여자는 절대 FM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FM들은 모두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클럽녀들은 그와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개박살 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여초 커뮤니티이자 국내 최대 FM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에는 이런 묘한 글이 있습니다. 희응이의 일인 달글이라는 의미를 해석하기 힘든 제목과 49차라는 의미심장한 링크가 걸려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링크는 수도 없이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은 이 링크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 49차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2022년 1월 21일에 작성된 글의 댓글이 5,100개가 넘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글의 댓글을 보시면 사운드 존노 재미네, 페이스에서 광질 보태게 했다노, 지금 산디 가면 늦나, 심야버스 타고 클럽 갈 건데 라는 식으로 처음 보면 의미를 알 수 없는 댓글들이 널려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댓글의 내용은 바로 각종 강남, 홍대, 이태원 클럽들의 수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런 댓글을 보실 수 있고 그날 그날 어떤 클럽이 재밌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의 댓글이 2023년 들어서 49개가 만들어졌고 지금 49차 글에는 댓글이 5,121개가 작성된 거죠. 여성 인권을 사랑하고 탈코르셋이 아니면 죽음을 외치는 그녀들이 클럽 쪽 순인연들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녀들이 그렇게 욕하는 남쪽 커뮤니티에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여자 와꾸 수지 물어보는 곳이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시 중에 혹시 성중독자 있어? 나 진심으로 한국 남자를 혐오하고 한남을 증오하는 평범한 여자인데 그날만 되면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치겠어. 눈앞에서 나 한번 침대 위에 엎어보겠다고 지랄지랄하는 한남들 미워 죽겠고 마음에 안 드는데 역설적이게도 나는 그런 한남들에게 다리나 걸리는 게 한심하네 라는 말을 하며 남자를 증오하면서 원나잇을 끊지 못하는 여자들이 널린 게 바로 여성시대이고 나랑 상황이 똑같은 게 나도 35인데 아직도 원나잇 못 끊어서 나이트 다니고 있어. 원나잇 좋아해도 FM 리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나도 한남 진짜 밉고 증오스러운데 원나잇은 끊지 못하고 있어 라는 식의 댓글이 달리는 게 바로 여성시대이기도 하죠.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 누구보다 한국 남자를 증오하지만 그 누구보다 한국 남자를 사랑하는 게 바로 저 곳이라는 소리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1월 21일에 만들어진 글의 댓글만 벌써 5,122개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강남바다 클럽을 돌아다녔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그 여자들 모두가 여성시대에 가입되어 있는 여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제가 이래서 여러분께 언제나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라는 겁니다. 저런 여자들 한번 잘못 드셨다가 성희롱으로 고소당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평소에는 한남이 너무 싫어서 독신으로 살 예정이지만 원나잇을 즐겨하는 여자가 관계 끝난 다음 여러분의 인생을 지읒되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FM 리스트들의 역설을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 전에 동의하는 녹음을 꼭 하시길 바랄 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은 개뿔 그냥 집에서 치킨이나 뜯을 시청자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2023년에만 저런 글이 49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가시나요?